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을 무드의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아이 메이크업에 집중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노 아이라인,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고 아이 섀도우로만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애교살 완전 꿀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진짜 아이 메이크업에 고민이셨던 분들, 애교살 메이크업이 고민이셨던 분들 위트임, 뒤트임, 밑트임, 눈 메이크업을 크게 보이고 싶고 요즘 트렌드한 메이크업을 찾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한 메이크업 꿀팁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메디힐의 워터마이드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패드 사용을 해줄게요. 간단하게 결정돈만 슥슥 해줍니다. 요즘에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할 거라서 그냥 쓱쓱 해줄게요. 그 다음에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 저는 건성인데도 왠지 모르게 헤이네이처 어성초 크림은 잘 맞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헤이네이처만 슥슥 발라줬고요. 근데 여러분, 저 요즘에 피부 진짜 괜찮죠? 약간 이런 잡티 조금 빼고는 피부 상태가 완전 짱짱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잡티만 조금 없애면 요즘 피부 굿. 아주 끝입니다. 굿. 그리고 그냥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메이크업만 해주는 거라서 다른 기초 케어들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볼게요. 쿠션은 샤넬 쿠션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올 여름쯤에 요 샤넬 쿠션 백화점계의 샤넬이 약간 일좀 냈네요라고 올렸는데요. 그 뒤로도 저 아직 잘 쓰고 있어요. 커버력이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유분도 조금 올라오는 편이라서 지성 피부한테는 조금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저는 복합성, 약간 건성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근데 뭔가 헤어스타일이 공부 잘할 것 같은 모범생 헤어스타일인데? 뭐지? 지금 가을철이다 보니까 살짝은 세미글로우한 느낌이 다시 트렌드로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굉장히 좀 뽀송뽀송하면서도 포슬포슬한 느낌이 좀 베이스로 많이 떠올랐다면 이제 좀 가을이 돼서 그런지 세미글로우한 느낌이 다시 떠올라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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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은 또 돌고 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베르니에 23호 미디움 베이지를 써줄게요. 제가 최근에 야외 촬영이 많았거든요. 피부가 살짝 타가지고 21호를 써보니까 좀 밝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야외 촬영 안 하려고 그랬어. 제가 며칠 전에 Q&A 영상을 올렸는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약간 Q&A에 또 Q&A 같은 느낌으로 살짝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프리 선언을 하고 일하는 방법은 완전 불가능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일을 줘요. 그거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뭐 실장님한테 일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PD님이나 뭐 조연출님한테 내 명함을 주게 되는 일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명함을 자연스럽게 돌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꾸준히 작업물 게시물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나에게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일이 많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일이 급격하게 좀 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쭉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박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기술 쪽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컨실러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조금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처리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도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에 조금 세미글로우한 느낌의 베이스가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요눈 옆쪽 그리고 눈두덩이
에뛰드의 311번 브러쉬거든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코 노즈 쉐이딩 넣어주기에도 브러쉬 모양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일하러 다닐 때나 그리고 제 노즈 쉐이딩 넣어줄 때도 잘 써주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노즈 쉐이딩은 그냥 이렇게 슥슥슥. 그러니까 모양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라서 대충 이렇게 슥슥슥슥 넣어줄게요. 저는 진짜 이 메이크업 일이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제 얼굴에 메이크업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재미있고 남 얼굴에 해주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직업적으로나 이렇게 천성? 선천? 뭐라고 해야지? 선천적으로? 잘 맞아야지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잘 쓰는 에보니 펜슬. 이 에보니 펜슬 진짜 가격도 한 1,500원? 2,000원밖에 안 하고 진짜 좋은데. 제가 영상마다 엄청 잘 쓰는데 어떤 몰랑이 분이 남겨준 거 봤어요. 언니 따라서 이거 샀는데 진짜 잘 쓴다고. 비싼 쉬에무라 거다 필요 없다고. 진짜 여러분 1,500원이면 속는 셈 치고 살만하잖아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 말고 눈썹 숱이 잘 없으신 분들이라면 써보는 거 추천합니다. 완전 흑심이라서 진짜 진짜 잘 그려져요. 오늘은 신상을 써볼 거예요. 웨이크메이크의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인데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 버럭 까라멜. 제가 웨이크메이크에 요즘에 완전 빠져있잖아요. 웨이크메이크 틴트 진짜 잘 쓴다고 제가 영업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버럭 카라멜을 써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서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써보면서 제가 꿀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탄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탄 컬러가 맞나? 눈 뒤쪽까지 가로 방향으로 쓱쓱쓱. 언더 쪽에는 삼각존 부분만 채워줄게요. 제가 오늘 애교살 부분은 이제 꿀템을 또 알고 있어가지고 꿀템을 써줄 거거든요. 삼각존까지만 쓱 요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카멜이랑 버터밀크를 섞어줬지만 버터밀크가 조금 더 많게끔. 눈 꼬리 쪽은 조금 길게 빼주듯이 살짝 올려주고요. 눈 아래쪽도 트여주듯이 내려주고 언더까지 한번 지나가줍니다. 어차피 아래는 제가 애교살을 다 밝혀줄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애교살을 라이너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밝혀줄 거예요. 이렇게까지 먼저 쓱 트여주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조금 비교해보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일 짙은 컬러. 여기 있는 딥 엣지를 써줄게요. 이렇게 보면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더 삼각존은 아이라인이 끝났던 지점부터 내려주듯이 둥글게 라운드 곡선을 내려주듯이 따라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눈 앞머리 쪽은 파주세요, 살짝. 그러면 지금 섀도우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요렇게. 제가 오늘 아이라인 안 그리고 삐아이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에 크림 베이지로 애교살 밝혀줄 겁니다. 제가 요즘 진짜 꿀템으로 엄청 잘 쓰거든요. 요 애교살 꿀템으로 요 크림 베이지를 추천을 했어요. 다른 컨실러 제품들은 조금 뻑뻑하고 애교살을 밝혔을 때도 좀 주름 사이사이 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얘는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정말 크리미하다는 거? 뻑뻑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크리미하다 보니까 바르고 난 다음에 손으로 슥슥슥 블렌딩하기에도 쉬웠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가격 대비 진짜 가성비 최고.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이 진짜 진짜 저렴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요거 정말 추천을 합니다. 다음에 밝혀주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건요. 피넛 베이지 컬러인데요. 살짝 웃은 다음에 애교살 아랫부분을 요거 크림 베이지 컬러로 슥슥 밝혀줄게요. 진짜 예쁘게 차오르죠? 진짜 진짜 예쁘게 차오르죠?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면 지금 거의 반반 메이크업 느낌이기는 하지만 저 지금 아이라인은 따로 그리지 않은 상태로 진짜 섀도우로 음영만 줬고요. 음영감만 줬는데도 이렇게 볼륨감 가득한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예요. 세 번째 있는 게 뭐지? 크리스피래요. 크리스피. 살짝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예쁘다. 뭐야, 웨이크메이크 너무 예쁘잖아. 진짜 예뻐. 펄감 무슨 일이고? 오, 예뻐. 아래쪽에는 조금 더 자글자글한 펄을 넣을 수 있게 골든 펀치를 사용을 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에 쓸수 있는 펄들은 다 써볼게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괜찮다. 반쪽 메이크업을 조금 더 완성을 시킬 거니까 뷰러랑 마스카라까지 해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확장시켜줄 때 진짜 중요한 게 브라운 컬러처럼 이렇게 카라멜 색상, 이렇게 톤온톤 느낌으로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쓸어줘야지만 눈이 훨씬 더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카라 바를 때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카메라를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가로 방향으로 슥슥 많이 바르잖아요. 지금 쓰는 거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이거든요. 저는 바를 때 세로 방향으로 발라주거든요. 아이들이 한 두세 가닥씩 뭉치는 느낌을 주면서 바를 수 있어요. 트위저로 찝는 게 어려우신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서 눈이 위아래로 커 보이는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마스카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살짝은 세로 방향으로 조금은 튕겨주듯이 뭉쳐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눈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썼던 요 약간 애쉬 컬러가 있거든요. 조금 더 그림자진 느낌으로 살짝 연장시켜줄게요. 자, 여러분, 눈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느낌인데 이렇게 다른 걸볼 수가 있고요. 블러셔도 같이 웨이크메이크 제품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블러셔를 해줄 때 방향을 터치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도 얼굴에 약간 살 빠짐? 윤곽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웃었을 때 저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하지만 조금 눈매를 강조시켜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쓸어오듯이 광대 방향을 감싸줄게요. 너무 잘하는 웨이크메이크의 글리터 슥슥. 진짜 요즘에 제가 웨이크메이크 찬양하고 다니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블러 틴트도 너무 잘하고 풀 이거 섀도우도 너무 잘하고 제가 12구 팔레트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요것도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완전 만족. 이제 메이크업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이거는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매드 스틱의 내림 마련이에요. 이름 너무 예쁘다. 컬러가 완전 MLBB야. 아, 너무 예뻐. 안쪽에는 국내 립 원탑이라는 컬러를 조금 더한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끝까지 메이크업 영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저 아이 메이크업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동안 이 메이크업 진짜 잘하고 다닐 것 같은데요. 올 가을은 요렇게 하고 다닐 것 같으니까, 우리 올랑이 분들도 요 메이크업 해보고 나서 후기 남겨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When I was only 10, I